그럼 오늘은 네. 임씨고요. 여자입니다. 임씨. 1977년 8월 13일. 뭐 네이버 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요거, 그리고 네. 잠시만요. 궁합이에요? 네, 궁합 보려고요. 어. 1968년 6월 23일 남자고요. 이 씨예요. 할머니, 저 오늘도 연금 시험을 친답니다. 어쨌든 비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화이팅! 자, 여자 망신수 들어와 있어요. 여자가? 네. 망신수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세요. 일단 제일 먼저 말이 나오는 거는 환향연 소리가 나와. 네. 야, 일단 해보세요. 이거 연예인이야. 나중에 나 전화 많이 받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이거든요. 네, 뭐 꼭 그렇다 이렇게 생각. 저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망신수에 이번 연도에는 내가 사람을 잃어가는 것도 있고요. 망신수에 좀 숨어서 사세요. 중요한 건 이러다가 큰일 나요. 남자가 너무 많아요. 남자 많다? 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닌가? 부부가 아닌 것 같이 나오거든요. 네. 궁합은 어때요, 두 분이? 여자가 갔다 온 사람 같아. 갔다 온 사람처럼. 그러니까 일부 종사가 안 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리 보면 한양년 소리가 왜 나왔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남자, 저 남자 이렇게 좀 많이 잡아먹고 다녔어. 뭐 남자가 여자를 잡아먹는다는데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만치 엄청나게 남자 관계에 조금 해프다 해야 되나?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좋아한다? 밝힌다? 색을 밝힌다? 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남자 그 쫓아대이다가 요번 연도 수전으로는 조금 확 그럴 수 있고 이 씨 남자 근데 둘 다 돈 억수로 많네요. 돈이 많네. 재물운이? 네. 재물운이 되게 좋기는 하다만은 부끄럽다. 그냥 이 두 사람은 그냥 몰래 연애를 한 것 같아. 몰래 연애를 한 것 같이 하다가 뭐 나중에는 밝혀지 이렇게 연예인이니까 뭐 이렇게 뭐 연애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결혼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연인 사이로 결혼하지 말고 연인 결혼하면 사이로. 안 된다. 이혼한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 환영진이라고 또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포커스가 임씨 여자한테 자꾸 꼽혀요. 되게 청순하게 보이면서 뒤로 할지 뭐 다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언니야는 절대적으로 남자 좋아하다가 그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어마어마해서 뭐 티나 나겠냐마는 아무튼 뭐 망신수 시계 들어와 있어요. 엄청. 저 이분 누군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죠. 누군지 맞춰봐봐요. 모르겠다. 생각 딱 떠오르는 사람. 요즘 분명히 사장님은 요즘 떠오르는 그런 샛별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 임세룡? 네. 이정재? 네. 맨날 땡이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썸네일하고 네. 그 누군데요? 제목으로 봐봐. 아 나 할머니 시험 시험. 아니 이재용 부회장님하고 아 이재용 회장이지 이재용 회장님하고. 야 그 봐봐 사장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임세련은 맞아. 임세련 맞는데 나는 이정재. 를 생각한 거야? 정재영하고 임세령하고 그걸 안 봤어. 어. 난 이재용. 할머니 이재용... 그랬다. 입술 구설 망신수 이렇게 다 떠올랐다. 진짜다니까? 아무튼 나중에. 하지!